왔다 갔다? 아, 왔다 갔다? 아, 나 무서워. 왔다 갔다? 겹쳐져 있잖아요. 이게 뭐야? 왔다 갔다? 최악이야. 이렇게 11분 동안 계속되다가 내 차주 어머니께 들켜서 스톱했답니다. 그리고 어머! 어? 이게 뭐예요? 어머! 어? 이게 뭐예요? 이거 이거 토한 거예요? 뭐 한번 비빈 거야. 막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도 하고 그러다가 찌그러 놓고. 아, 너무 심했네. 이번에 퀴즈 있습니다. 어? 퀴즈! 퀴즈다. 네. 보시죠. 진짜 뒤에 뭐가 어른어른하나요? 윤곽, 윤곽. 윤곽이 있죠? 어, 뭐야, 깜짝이야. 네, 보이죠, 뭔가가? 뭐죠? 네, 보이죠, 뭔가가? 뭐죠? 뭐, 이거 소름 돋는다. 나 소름 돋아, 무서워. 네. 너무 무서워. 아, 이렇게 훔쳐보는 것 같아. 네. 무서워. 차 안을 보는 것 같지? 네, 이렇게. 네. 여러분들이 보신 건 뭘까요? 아, 수빈. 자동차 훔치려고. 훔치려고? 훔치려고 지금 사람 있나 없나. 맞아요? 정답! 정답! 어. 거울 보려고. 아. 좋은데. 혹시 불륜 잡으러 온. 어? 아, 사설 탐정. 와이프가. 사설. 사설 탐정? 힌트 없어요? 힌트? 네. 사람들! 예? 네? 사람들! 들, 복수의 사람들. 사람들! 두 개의 머리가 왔다 갔다. 아, 오, 아 알겠다! 균! 둘이 술을 한잔하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누구로? 딥키스 하는 중이에요. 진짜? 딥키스 하는 중이에요. 진짜? 정답! 정답! 거기 딥키스 하는 거라고? 아, 너무 웃겨. 아, 역시. 아, 뭐야. 아, 역시 이런 쪽은 비행기가 짱이야. 와, 이거 진짜 변화. 우리 전혀 몰랐는데. 아. 기현 씨가 그런 걸 전문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맞죠? 해본 사람이 안 돼. 해본 사람이 안 돼. 자, 안 해봤어. 뭘 보신 걸까요? 안 해본 사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 나 무서워. 왔다 갔다? 겹쳐져 있잖아요. 이게 뭐야? 왔다 갔다? 최악이야. 이렇게 11분 동안 계속되다가 내 차주 어머니께 들켜서 스톱했답니다. 그리고 어머! 이게 뭐예요? 어머! 이게 뭐예요? 이거 이거 토한 거예요? 뭐 한번 비빈 거야. 막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 또 하고 그러다가 찌그러 놓고. 아, 너무 심했네. 아, 그래서 많이 사랑했네. 둘이 붙잡았어요. 붙잡았더니 가는데 출입증 잘 못 가. 네. 그러니까 아들이 와갖고 별일이 다 있네. 어머, 바로 이겁니다. 뭐야? 뭐 옷이 지금 뭐야? 옷이 엉망이야. 빨갛다. 아니, 가닥을 뒹구신 거예요. 여성이고요. 저 옆에 있는 사람이 남성이에요. 네, 목가게 붙잡고 있어요. 얼마나 취하신 거야? 아, 두 분 다 예. 연세가 좀 있으시네요. 아, 좀 있어 보여요. 젊은 술을 진짜 많이 드셨나 보다. 결국 경찰서 갔어요. 민망해. 내 차 이거 다 긁어놨으니까 물어내.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이거 백대빵 해줘야죠. 100% 다 해줘야 되는데 네. 형사청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최고. 에이, 뭐 형사청. 현장 검증을 위해서 가서 다시 한번 재회를. 현장 검증. 아, 그냥 형사 처벌은 안 받았는데 이 커플 헤어졌을 것 같아요. 에이. 결과는 이유가 뭐 피해자. 뭐 재물 손괴죄. 혐의 없음. 어? 혐의 없음. 불송치. 불송치. 예. 혐의 없다고? 예, 혐의 없음. 이유는 술을 마신 건지 기억하지만 차량을 손괴한 기억이 나지 않고 싶어요. 걔 일부러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아, 일부러 그러신 것 같지는 않아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실수에 의한 남의 물건을 망가뜨린 건 처벌하지 않아요. 아니, 기스나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어, 그럼요, 그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민사적으로 해야죠. 아, 민사로 가면 예. 보상받을 백대빵이죠, 백대빵. 그리고 저럴 때는 좀 뭐 좀 보면서 누울 자리를 보면서 뭐 다리를 뻗으라 그러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흙탕물이 있는데 그런 데서는 넘어지면 내 옷도 다 젖고 그리고 또 남의 차 있으면 남의 차 긁힐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 않은 곳에서 많이 급하셨나 봐요. 술이 왼수. 술이 왼수. 이 영상은 오래전에 찍힌 영상이에요. 예? 뭐지? 지금부터 약 9년 전입니다. 귀하다, 귀해. 와. 9년 전에 귀한 영상이에요. 컴퓨터에 저장해놓고 있다가 이번에 정리하면서 오,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함블릭 갑니다, 함블릭. 와. 네. 감사하네요, 정말. 아, 이런 묵혀놓은 네. 영상도 좋네요. 네. 자, 2014년 새벽 5시경인데요. 상황을 실천하며 희망을 열어가는 저희 KBC마 FM은 잘 가고 있습니다. 바르고 유익한 정보 제공. 오, 이게 뭐야? 힘들을 맞아 바르고 유익한 정보 제공. 건전한 지원분들을 찾아주세요. 술 취소, 술 취소? 취했네, 취했어. 벤치인 줄 아시나 봐. 수업. 근데,
남자 싸운다. 예. 왜 남의 차 앞에서 싸워? 네. 왜 그래? 위험해. 오히려. 그랬더니 너 음주 같은데? 오히려 이러는 거예요. 어머. 그래? 신고할까요? 신고할까요? 네. 오히려 자기가 신고하겠대, 자기가. 저분이 신고하라고. 신고하라고. 싸울 때는 막 서로 싸우더니 인제는 둘이 같은 편 돼갖고 금방적으로 이제 빼빼빼빼 그런 거예요. 경찰이 신고했더니 도망갔어요. 똑같은 사람들 꽤 만났네. 경찰이 출동했어요. 돌다가 잡았어요. 우와. 네. 또 취해갖고 싸우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냥 조심하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훈방 조치했어요. 예예. 예. 진짜 아유, 경찰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분이 궁금해하는 게 뭘까요? 그분이 네. 계속 만나고 있을지. 자. 수건. 맞아. 왜 맞아요? 맞아. 어머 뭐야? 박영재. 예. 아. 제가 이따 훔쳐갈 거예요. 아 이따 네 진짜 저번에 내가 가져간 거 봤어요. 늦은 밤 시간이에요. 가보겠습니다. 밤이면 또 한잔 하셨을 것 같은데. 무단횡단자 많지요. 무단횡단 할 때가 없어. 술 잡수시고. 아, 비도 오는 것 같아. 오른쪽에 버스들이 있죠? 자, 앞에 차 가죠? 녹색 신호죠? 나올 만한 건덕지가. 가는데? 왜 뛰어? 차 쪽으로 안 뛴다, 그냥. 앞차랑 안전거리 충분하죠? 진짜. 사람 서 있어 여기? 차한테 뛰어도 빛 때문에 안 보여. 여기 서 있어도 빛에 숨어서 안 보이겠죠? 안 보여. 그리고 하이 뛰어들어 지금. 이때 보인다 이제. 뭐 하고 있어요? 전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뛰어요. 예. 왜 뛰? 이거 거의 달려든 건데? 아니 그러니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니까. 가나마나 저기 버스 지나가고 장난 아니에요? 빨리 뛴다고 해도. 누가 쫓아왔나? 어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왜 그랬냐 하면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전화하면서 어디야? 나 버스. 어디쯤? 여기. 지금 여기. 아까 서 있던 버스 중에 하나예요. 여기. 여기. 어떡해. 따뜻할게. 그러면서 여자친구한테 가려고. 목숨을 걸었네. 너무 애틋하다. 노래 제목 같아요. 사랑의 무단횡단. 이 사고를 경찰에서는 뭐라 그랬을까요? 경찰에서 아 그러지 마세요 진짜. 경찰에서 범칙금 받으러 그랬어요. 범칙? 왜요? 예. 아, 저 무단횡단자한테. 아니 불법 운전자. 뭐 무단운전자? 안전운전 의무 위반. 뭘 위반했는데? 아, 차대 사람 사고. 진짜 이거 억지다. 억지야? 그래서 제가 억지 아니에요? 아니 내 거부하고. 응? 직계 심판 보내달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경찰이 뒤늦게 도로교통공단에 분석해볼게요.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유무죄를 판단해주는 게 아니고요. 무혐의. 피할 수 있다? 없다. 네,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죠. 그래서 경찰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공소권 없음. 그럼 무혐의. 공소권 없음인데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고, 사고를 회피할 가능성이 적다. 그래서 사고 원인 행위가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잖아요. 그거 인정할 수 없다. 즉 혐의 없다. 잘못이 없다. 예. 실질적으로 혐의 없습니다라고 제대로 판단해 줬어요. 예. 잘 됐다. 00시 한 40분쯤 됐어요. 택시입니다. 택시가 가는데 택시 안 하셨어요 혹시? 아니겠지. 지나가다. 뭐야? 뭐야? 무서워. 무서운 거야? 무서워. 왜 이래요? 왜 이래? 사장님 저 신고하세요. 뭐야 저기 뭐 하는 거야? 보여요? 저기 보여요? 저기 여자 여자도 있어 여자 뛰어봐. 저 여자 구해줘야 될 것 같아. 여자에서 여자 무서워. 왜 따라가는 거야? 어떤 상황일까요? 무서워. 어떤 상황일까요? 무서워. 무서워. 뭐야 저게? 아니 택시에는 왜 박았지? 규현 예. 왜 박았지? 규현 예.
이게 남자랑 여자랑 싸운 거예요. 예. 싸웠는데 남자가 얘기하다가 날 죽어버릴 거야 이러고 날 죽어버린다 차에다 달려들어버린 거예요. 맞아요. 여자가 뭐라 그랬을까요? 여자가 헤어지자고. 정답. 여자가 헤어지자고 그러니까 나 너 못 살아. 차에 달려들었죠? 네. 그런데 잠시 후 같은 장소예요? 여기 비상등 기차 아까 그 차 요거 아까 요 차? 예. 그런데 또 뭐야? 또 뛰어들어? 아니 다이빙하듯이 다이빙하듯이 그리고 차 앞에 와서는 속도를 멈췄어요 심지어는요. 도움 닫기를 해서 뛰어들었어. 약간 몇 번 주춤해 여섯 번 주춤했는데. 차가 쓴 다음에 뛰어들었어. 저기 여자 저기 기다리죠? 저 여자. 예. 신경도 안 써요, 여자들. 뭐야 이게. 아니 너무 피해다. 예. 자 여기서 실내 역사 잠깐 보시죠. 두 번째. 누구 타고 있는 거죠? 뭐 앉아 계신 분은 뭐지? 여자분 다치셨어요. 다칠 뻔했네. 그런데 아까 여자가 흰옷 입은 여자가 네. 아까 도망갔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도망 안 가. 와요 여자가. 와서. 뭐야 진짜. 아저씨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먹은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저 사람 잘못 맞죠? 네? 저 사람 잘못 맞죠? 아 그냥 다시 근데 저희 에너지 앞에 팅크 나왔는데 어떡할 거예요? 어 진짜 죄송해요. 저는 여기 아플래요. 아 전화번호 주시겠어요? 어, 착하다 여자친구. 그니까 진짜 착하다. 되게 현명하신 분이네. 팅크 나왔는데 어떡할 거예요? 어 진짜 죄송해요. 저는 여기 아플래요. 아 전화번호 주시겠어요? 아니요 근데 저 아저씨 괜찮아요? 네? 술 많이 드셨어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아무튼 죄송합니다. 이거 저 핸드폰 번호 전화 보내도 되나요? 네. 자 혹시 네. 앞으로 연락 드릴게요. 아, 네. 아저씨 죄송해요. 기사님아 저분은 정말 현명하고 착하다. 그래 나는 여자분 와서 뭐라 하려고 하는 줄 알았어. 어떻게 됐을까요? 저 보장해줘야 되나요? 이건 무조건 나중에 차도 좀 찌그러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아까 뛰어들고. 예, 그 다음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저 치료비 다 물어주고 차 망가진 것도 다 물어주고 에휴, 그게 뭔 일이야. 여자친구 그렇게 끝났대요. 네, 저 저런 사람이랑 사귀면 안 돼요. 네. 너무 무서운 사람이야. 맞아요? 헤어져야 돼? 무조건 헤어져야죠. 그리고 여자친구 만나는데 옷이 저게 뭐예요? 아니 아무리 오래 사귀더라도 더워서 아니 더워도 어깨 티에 사랑하는 사람 만나는 여자친구분은 그래도 우리 나영이나 보름이나 수빈이 우리 나영이나 보름이나 수빈이 정말 저런 남자 만나면 안 돼. 네. 인생 종친다니까요. 신분이 확실한 사람만 만나야 돼. 진짜. 신분이 확실한 사람만. 아니 나중에 너무 웃기겠다. 큰일 났지. 뭐야 저게. 나중에 승질 나면 나 맨날 나 죽어버릴 거야 그러면. 절대 안 되지. 절대 안 돼. 억지라든가 강요 이거는 사랑이 아니겠죠. 그럼요. 술을 끊든지 저 젊은 분 아우, 너무 잔소리가 심했나? 아니, 딱 좋았어. 근데 반성하셔야 돼요. 사람 살리는 거. 걱정돼서. 운전이다. 근데 이거 운전이다. 아니면 무면 하다가 불박사는 멈춰요. 뭐야? 그런데 뒤에서 맞힌 것 같아. 뒤에서 맞혔어요. 여기가 문제였어. 와 앞에 두 대가 박았다. 후방용사 같이 보시죠. 100% 운주지. 나 근데 이거 기계를 바꿔치기하는 느낌. 저 차가 오다가? 그냥 되던 텐데 그냥 저 차가 근데 어떻게 알지? 어떻게 다 왔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보다. 뒤돌아서. 와, 보여요? 와. 보여요? 와, 금방 바꿨어. 금방 그냥 왔어. 오, 뭐지 이거?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움츠렸다. 움츠렸다. 움츠지. 어. 내리고. 바빠. 와, 뒤돌아서. 와, 여유로워. 와. 보여요? 금방 자리 바꿔. 금방 그지? 트렁크 열고. 예.
죽었다. 내려. 내려서 바꿔. 내리고. 바꿔. 아, 뒤돌아서. 와, 여유로워. 와. 내리고. 바꿔. 아, 뒤돌아서. 와, 여유로워. 보여요? 와, 금방 어, 자리 바꿔. 자리 바꿔. 금방 그지? 어, 자리 바꿔. 자리 바꿨어. 괜히 트렁크 여는 척. 괜히 트렁크 열리고. 예. 금방 그지? 괜히 트렁크 열리고. 예. 운전석으로 사람 바꾼 거 보셨죠? 다 걸렸어요, 아, 블랙박스에. 예. 걸렸어요? 예. 블랙박스 생각도 못했나 보다. 자연스러워. 연주자. 자연스러워. 근데 모를 것 같아, 나. 운전석에 타셨던 분이 너무 자연스럽다. 아니, 줄 다 내렸다 다시. 뭐지? 아니, 되게 자연스럽게 자리를 옮겼어. 남자친구가 대신했나? 여기까지. 궁금해. 여기서 사고 나고. 남자가 진짜 빨로요. 다시 보세요. 어, 여자가 바꿔줬어. 뒤 바꿔. 잘했잖아. 봐봐. 그리고 바로 상황 판단이. 네, 내리고. 자주 있는 일인가 봐. 네. 어느새 3초 안에 바꿨어. 여기 와 있어. 3초 안에 바꿨어. 옆에 맞아. 보조석인데. 아, 이분 반응 속도가 좋다. 진짜 둘 다 장난 아니야. 브레이크는 느렸는데. 설마. 근데 뭐하러 내려? 안 내리고 뒷자리. 아니 이제 자기가 캥기니까 내리는 거지. 처음에는 출동했던 경찰관. 그다음에 앞차 운전자 모두 다 당연히 여자가 운전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보험 접수 다 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집에 와서 경찰관이 아 블랙박스 영상 좀 보내주세요. 그 집에서 보니까 바꿔치기예요. 대박. 왜 바꿔치기 했을까요? 왜 바꿔치기 했을까요? 음주. 그 저분 음주? 무면허. 집행유예 기간. 무면허? 면허 정지 기간이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 아무것도 아니야. 수백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경찰한테 어 이거 운전자 바꿔치기 했어요. 그래서 2시간 후에 음주 측정했는데 정상이에요. 에? 그래서 했나? 술 마신 건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그럼 뭐예요? 보험이 어? 안 돼. 아. 본인 차가 아니니까. 여자친구 차예요. 여자친구 차인 거. 여자친구인지 불의 관계로 정확치 안 해요. 근데 저렇게 우리 가족 아니면 보험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보험이 안 되니까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나중에 아니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렇게 바꿔치기 하면은 차 망가진 거 안 돼요. 그럼 생돈으로 해야 돼요? 응? 생돈? 응. 결국 뒤차 운전자가 물어줘야죠. 우와. 저 엄청나게 나가셔가지고. 예. 그런데 지금은요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면은 누가 처벌받을까요? 운전자가 처벌받아요? 원래 차주가요. 운전자가 처벌받아요? 원래 차주가요. 차주가 더 받을 것 같아요. 차주가. 어? 공범이 되지 그냥 운전자 아닌가요? 응? 공범이 되지 않나요? 자 우선 공범인가? 벌써 보험 접수를 했죠? 네. 여자 이름으로? 그러면 원래는 안 되는 걸 했죠? 네. 그게 뭐예요? 보험 사기. 사기? 보험 사기. 네. 어머. 예. 돈은 아직 안 나갔으니까 보험 사기는 벌써 보험 사기가 미수죠, 미수. 네. 그러면 여자분 차주가 여자랑 저 남자랑 둘이 보험 사기 미수의 공범이에요. 오, 어떡해. 공범이에요. 오, 어떡해. 우와. 또 하나 있어요. 제가 또 했어요. 또 있어요. 뭘까요? 앞에 범인이 들어가. 범인? 범인 교체. 아니야. 두 글자. 범인 박범. 바꾼 말고 범인 도피 범인 지킴 도피 범인 도피죄 와 처벌 받아야 되는 사람을 처벌 받지 않게 한 거 이 운전자 바꿔치기가 범인 도피죄가 되고요 남자가 또 그냥 야야 빨리 또 우리 그렇게 몸 처리만 하게 한 거 아니야 남자는 범인 도피 교사죄가 돼 야 와 네? 범인 도피를 교사했잖아요 와 너가 해 이렇게 네가 한 걸 해 어 아무 생각 없이 자리 바꿨는데 꽤 많은 제목이 성립이 되네요. 보험 사기하고 와, 범인 도피죄. 드라마에서 보는 느낌. 20대 얘기했어요.